얘들아! 나 사실 유튜브 하고 있다? 벌써 구독자 5명이야! 오, 정말? 응! 나 꿈이 생겼어! 아, 나는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될 거야! 오, 어떤 걸 올리고 있는데? 먹방 올리고, 애책임을 만지고, 놀고 뭐 그런 거 찍고 있지! 댕댕이의 외모라면 귀여워서 금방 구독자가 생길 것 같은데? 힘내! 그런가? 뭐? 네가 유튜버? 그리고 구독자는 5명? 네가? 우리 집 강아지가 없겠다. 야, 차별! 그렇게 웃을 일이야 그게? 너 같은 놀잼은 절대로 못. 따. 야, 막말하지 마. 미안한데 구독자 적은 애들은 좀 조용히 해줄래? 야, 너는 몇 명이길래 댕댕이를 그렇게 무시해? 댕댕이는 5명이라고 했지? 어디 보자, 내가 너보다 무려 10배나 많네. 어? 10배면 손가락으로 계산이 안 돼. 몇 명인 거야? 바보냐? 난 500명이라고. 어? 그러니까 난 너한테 신같은 존재인 거야. 그러니까 다음부턴 나를 부를 땐 차별 신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. 차별 카미사마, 저도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? 야, 뭐해? 너 자존심도 없냐? 너도 영상 재밌게 올리면 금방 구독자 늘 거야. 그래, 열심히들 해라. 절대 나처럼은 못 되겠지만 말이야. 500명이면 우리 학교 전교생보다 많아. 생각보다 차별이 연예인이잖아. 괜찮아, 너무 부러워하지 마. 너도 영상 재밌게 올리면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거야. 그래. 아니야. 땡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학교 급식실을 먹방해 볼 거예요. 맛있다. 배불러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. 이번 영상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업로드 해볼까? 쯧쯧쯧. 너처럼 너튜브 하면 다 하겠다. 진짜 개노잼. 왜 이렇게 너는 감이 없니? 내가 영상 찍는 거 한번 볼래? 하, 넌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무시하냐? 어디 그래, 한번 해봐. 쯧쯧쯧. 네가 그러니까 5명 딸이지. 나처럼 500명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. 잘 보고 배워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맛있겠다. 야, 리아야, 저기 댕댕이가 잠깐 저쪽으로 와보래. 급한 일에 나가던데. 어, 진짜로? 알겠동. 뭐야, 아무 일도 없던데? 그래? 분명 불렀었는데? 잘못 들었나봐. 헤이, 뭐야, 밥이나 먹어야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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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이렇게 매워? 형아! 불 탁 끝에! 우리 자두기 여러분들, 우리 반 친구 몰카 대성공! 진짜 제 친구 표정 보세요. 진짜 못쓰겠죠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꾹꾹 눌러주세요. 좋댓글 부탁해요. 야, 그래도 그렇지 리아한테 너무하잖아. 야, 뭐가 너무해? 이게 바로 유튜브야. 바로 조회수라고. 하? 사람들이 클릭하기만 늘려면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냐. 너처럼 못생긴 애가 밥만 먹고 끝나는 영상을
대체 누가 보겠냐고. 너 바보야? 너 같은 보겠냐? 네 얼굴을? 네 얼굴을 보고 먹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? 그래도 내 구독자 5명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. 구독자 5명이 기다리고 있다고? 웃기고 있네? 감 없어요. 이래서 학고들은 진짜 답이 없다니까. 안녕하세요, 댕이 친구분들. 오늘은 브이로그 해볼 건데요. 저희 구독자 5명분들이 매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남들처럼 자극적인 영상도 아니고 재미도 없어서 유튜브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. 저 혹시 응?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내가 출연해도 될까? 네? 너 혹시 99만 유튜버이냐면 유튜브의 멤버이자 20만 유튜버 간요루루님? 이런 데서 보다니 정말 팬이에요! 아, 다름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야기 들었어. 유튜브 많이 힘들다고. 구독자 5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. 그 마음 잃지 말고 꾸준히 유튜브 한다면 나처럼 10만, 2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거야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여러분들, 댕댕이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 이만. 이게 검열생시야. 연예인 유튜브를 만나다니. 이거 바로 업로드 해야 돼. 얘들아, 대박이야, 대박! 나 하루 만에 구독자 만 명이 되었어! 정말? 어제 캡사이신이 너무 매콤했어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야! 완전 거짓말 치고 있는데? 어? 지금 얼굴 표정이 다 보이거든? 한번 봐봐. 뭐래?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여기 보여. 아니! 진짜잖아!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니 딸게 어떻게! 아니, 길 가다가 20만 유튜버 요루루님이 나타나주셨어. 그래서 뜻밖의 합방을 했지 뭐야.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. 뭐? 요루루님이랑 합방? 야, 차별, 너 구독자 500명이라고 했지? 이제 난 너보다 몇십 배만은! 네 실력이 아니라 그 요루루 합방 때문에 올려놓고선 뭐가 대단하다고!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거든! 야, 운도 실력이야. 미안한데 구독자 좀 입 좀, 어? 좁혀줄래? 쉿! 진짜 완전 재수없어! 그렇게 유튜브 하다가 너 그러다가 인성 논란 터져! 안 되겠다. 자극적인 컨텐츠를 한편 찍어서 대박을 노려야겠어. 댕댕이한테 질 순 없지. 자, 구독자 여러분들, 제가 지금부터 똥 싸느라 냄새나는 날 참기욕 들어갑니다. 배 아파. 샤! 여러분들, 이렇게 배 아픈 친구에게 물을 부어봤어요. 재밌죠? 재밌죠? 주택구 부탁합니다. 뭐하는 거야? 뭐하긴, 구독자 올리는 중이지. 이제 슬슬 업로드를 해볼까? 뭐야, 사람들이 너무하다고 오히려 구독자가 빠지고 있잖아. 이러면 안 돼. 댕댕이를 이길 수 없다고. 안 되겠다, 다른 수를 써야 해. 그래, 댕댕이, 네가 20만 요루루 버프를 받고 구독자를 올렸지. 그러면 난 더 유명한 유튜버 버프를 받을 거야. 여기가 바로 그 99만 유튜버 잉여맨 집이라지. 계세요? 누구세요? 계세요? 누구세요? 여배님, 여배님! 저 완전 팬이고, 저 엄청 구독자고, 그리고 제 영상에 나와주세요. 저랑 같이 합방해요. 저 지금 이거 다 촬영 중이에요.
아이 저기 미안한데 이렇게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.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. 알바 아니고요. 좋아하면 찾아올 수도 있지. 팬을 이렇게 막대해도 돼요? 빨리 제 영상이 나와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라고요. 아 진짜 이 재민이가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. 너 같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. 빨리 집에 가줄래? 오 레전드. 오, 유튜브 각 뽑았다. 오, 지금 화낸 거죠? 이거 다 올려서 논란 만들어야지. 영상 앞에서는 완전 착한 척 하더니 완전 위선자였잖아. 유튜브 영상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인간 좋은 척 봉사하는 척 다 하더니 막상 팬이 찾아오면 완전 인성 쓰레기 레전드. 어쨌든 빨리 제 영상에 나와서 구독자가 태워주세요. 그리고 팬으로서 완전 실망이에요.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. 제 채널에. 저기 나도 사람이거든. 내 사생활 좀 지켜줄래?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너 빨리 가.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너 빨리 가. 웃기고 있네. 응, 나 첩법 소년이야. 신고해봐. 야가르너 진짜 이 잼민이 진짜 너 이게 진짜 이쪽 썸네일가 이거 완전 썸네일 각이잖아. 대박 이게면 화내는 모습 썸네일로 써야지. 아 진짜 너 빨리 가라. 아이씨. 좋았어. 이 영상 올리면 최스 대박이다. 근데 더 찍어야겠다. 뭔가 부족한데. 아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. 아 저기 있다. 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99만 유튜버 잉여맨에 몰래 들어왔는데 저기 잉여맨이 자고 있습니다. 자는 모습 찍어볼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좋댓구.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냐냐냐냐냐. 어? 너 아침에 봤던 그 잼민이 너 어떻게 들어왔어? 잉여맨 깼다. 어쨌든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. 꼬마야 이거 범죄인 줄 몰랐어?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저 촉밥 소년이고 구독자 수만 올리면 되서요. 하.. 진짜 말이 안 통하네. 저도 말 안 통하거든요. 구독자 수가 늘었겠지. 내 구독자 수나 볼까? 완전 구독자 10만 명 되어 있는 거 아님? 뭐야? 유튜브 계정 정지? 아휴 꼬마야 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. 범죄를 저지르는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 계정 삭제돼. 몰랐니? 네? 그럼 저 구독자 영명된 거예요? 아저씨 때문에요? 네? 이게 누구야? 구독자 빵명에 차버려니? 유튜브의 신... 땡땡이 입체가 잘못했습니다. 뿅 구독 뿅 좋아요 삥. 안녕.